39번. 39번이 좀 어려웠죠? 틀린 사람들 많을 거야. 뭐 대충 답을 맞춰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자, 또 확실하게 이해한 사람. 옆에 해석된 거를 봐도 잘 이해를 못한다고 질문들이 있었단 말이야. 다 이해해? 이게 무슨 얘기인지? 39번 중요해. 중요 표시하시고요. 출제 확률이 높다. 주제. 빈칸 추로. 원래 문제가 삽입 문제였으니까 삽입을 빼고 나머지 다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배열. 어려웠던 문제였어. 최근에는 순서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그랬죠? 일단 내용 자체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더 어렵게 느껴질 거란 말이야. 근데 얘들아, 순서 문제는 요새 최근에 경향이 이렇게 일부러 막 아주 그냥 굉장히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 막 그런 것들을 내거든? 거기에 말려들면 안 돼. 선생님이 늘 얘기했잖아. 순서 문제는 그 문제 속에 나오는 연결어나 지시어를 이용해서 비록 내용이 어렵다 하더라도 쉽게 풀 수 있다라고 했잖아. 일단 주어진 문장 자체에 고맙게도 however가 들어있어. 최근에는 이렇게 그러나가 들어있는 문장 너무 쉬우니까 이런 것들을 삽입시키지 않는데 이번에는 그 고맙게도 줬단 말이야. 그러나 이걸.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틀렸죠. 봅시다. 그러나 반전이 되는 문장이야. According to 전치사 뭐에 의하면? 크리스타키스와 파울러라는 사람에 의하면 우리는 cannot transmit. transmit은 뭐야? 전송하다, 보내다. 우리는 보낼 수 없어. 뭘? 아이디어들. 그리고 행동들. 생각과 행동을 보낼 수가 없어. 많이. 어느 정도 보낼 수 있는데 많이 보낼 수는 없어. beyond가 전치사야. 뭐뭐 너머로. 우리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 너머로. 몇 단계야? 우리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 너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을 전달할 수가 없어. 즉 다시 말해서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즉 친구의 친구의 친구를 넘어서라고 했죠? 즉 그저 three degrees야. 세 단계. separation이 분리지. 분리. separate가 분리시키다니까. 분리의 그런 세 단계를 넘어서 그저 분리의 세 단계를 넘어서 다시 말한 거잖아. 친구의 친구의 친구 우리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 세 단계 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바로 친구까지만 해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어느 정도 전달할 수 있어. 근데 그 친구의 친구한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전달하기는 좀 힘들어. 근데 또 그 친구의 친구 여기까지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전달할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의 생각과 저 행동을 전달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친구 정도야.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전달할 수가 없어. 자, 이게 주어진 문장이었단 말이야. In the late 20th century, 지난 20세기에, 그지? 20세기에 말해. 레이트니까 20세기 말해. 그러니까 1900년대 말이죠. 20세기 말에 연구자들이 노력을 했어. Sought는 원형이 seek이야. seek은 또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를 찾다 추구하다죠. 두 번째는 노력하다야. seek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죠. 그 밑에 seek은 try, 노력하다의 뜻이 되는 거예요. 노력했어. 뭐 하려고? measure, 측정하려고. 이때 이 투부정사는 부사야. 목적을 나타내는. 20세기 후반에 연구자들이 연구자들이 노력했단 말이야. 측정하기 위해서. 뭘?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절이 왔죠? 얼마나 빨리, 얼마나 빨리. 그리고 또 얼마나 멀리, 얼마나 빨리, 얼마나 멀리 의문사끼리 병렬된 거야. 뉴스, 그지? 뉴스와 뜬소문 또는 혁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또는 얼마나 멀리 그렇게 움직여질 수 있는지 전파될 수 있는지를 측정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되게 중요한 문제야. 출제가서 거의 90% 이상이야. 20세기 말에 1900년대 말에
연구자들은 노력했다 측정하려고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멀리 어떤 뉴스나 소식이나 소문이나 혁신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 퍼질 수 있는지 그걸 조사했대. 그 다음에 그러다일까? 어떻게 이게 그러다일까? 1번 아니겠지? More recent research. 보다 최근 연구는 앞서서 이런 연구가 있었고 최근에 이런 연구가 있었대요. 보다 최근의 연구는 had shown, 보여주어 왔어. 동사들이 대신과 접속사죠. 대비하를 아이디어들 즉 주어 다음에 콤마나 대시가 오면 똑같이 또 대시나 콤마 뒤에 동사가 나오는 거야. 심지어 감정적인 상태 그리고 감정적인 조건들 부연이죠. 아이디어들 생각들 심지어 어떤 정서적인 상태와 어떤 정서적인 조건들조차 can be transmitted 수동태지. 아이디어가 보내어져야지. 트랜스미션 보낸다는 뜻이란 말이야. 아이디어가 보내어지는 건지 수동태로 써야 되겠지? 이거를 can be transmitted 라고 can transmit 그럼 태가 틀린 거야. 어뻐 아이디어들 심지어 정서적 상태나 정서적인 조건들이 전달될 수 있어. 뭘 통해서? through 소셜 네트워크. 이게 인맥이죠. 그치? 사교적인 연결망이니까 인맥. 아까 주어진 그림은 친구의 친구의 친구 이렇게 나왔잖아. 인맥을 통해서 아이디어들이 생각들이 전파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어. 그래. 그 다음에 내용이 반대일 수 있죠. 그러나 저 두 사람에 의하면 우리가 자 전파될 수 있는데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3단계까지 걸쳐서는 전파할 수 없다. 일단 될 수 있잖아. 자, 2번 뭐 될 수 있는데 이 뒤에 나오는 2번 뒤에 있는 문장이 그 대신에 주어진 문장이 앞에 있어야죠. 만약에 이게 2번에 들어가려면 그렇지? The evidence of this kind of contagion. 지시어가 있어. 증거. 어떤 증거야? 이런 종류의 전염. 컨테이전이 전염이야. 요새 이 전염 때문에 날린 거 아니야? 이거 바이러스의 전염. 컨테이전이 전염이란 뜻이야. 자 그럼 지시어가 있죠. 전염의 이런 종류, 이런 종류의 전염, 이런 종류의 전염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종류의 전염이 뭐야? 생각들, 심지어 정서적인 상태마저 인맥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는 거야. 나의 어떤 정신 상태,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나의 인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 있대. 이런 종류의 전염은 바로 이 앞에 있는 거니까 주어진 문장이 2번에 들어갈 수 없는 지시어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 풀어준다니까. 이런 걸 이용하지 않으면 2번이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종류의 그런 전염, 전파지 그죠? 이런 종류의 전파가 바로 생각들 또는 심지어 정서적인 상태나 정서적인 조건들의 전파란 말이야. 이런 종류의 그런 전염의 증거는 명백하다, 분명하다. 주어가 에비던스야. 단수니까 단수 동사 썼죠. 증거가 분명하대. 즉 학생들 with studious, studious, studious. studious가 뭐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말이야. 성실한 이제 studious.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roommate. 기숙사 친구겠지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기숙사 친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은 돼.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거야. 유유상종이 되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 룸메이트를 가진 친구들은 그 친구에 의해서 자기도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니? 이런 행동이 전파가 되잖아. 내가 열심히 하는 그런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행동이 전파가 되는 거야. 내 친구한테.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야? 환경이 중요한 거잖아. 왜? 왜 맹자 엄마가 맹자를 세 번이나 데리고 이사를 갔냔 말이야. 공부 환경을 만들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냐. 왜 강남 대성 집값이 비싸? 왜 글로 가려고 그래? 거기는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위기야. 같은 강남이라도 그 옆에 있는 동네는 열심히 안 하는데 대성에 가면 열심히 한단 말이야. 왜 특목고에 보내려고 그렇게 해? 특목고 가면 내신이 엄청나게 불리한데 바로 뭐야 면학 환경이잖아. 거기 애들은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게 된단 말이야. 왜 송도 애들 중에서 내신 유리하게 하려고
다른 학교로 가자니 저 다리 건너서 뭐 옥년여고도 가고 뭐 대건고도 가고 그러잖아. 걔네들 다 어떻게 됐어? 다. 어? 걔네들이랑 똑같이 됐단 말이야. 어? 1학년 때 잠깐 걔네들보다 내신이 약간 좋았죠. 근데 걔네들이랑 똑같이 되는 거야. 전부 이제 퍼져 자고 다 자고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되는 거야. 응? 이게 지금 그 얘기야 얘들아. 자, 2번 아니죠? 일단 앞에 나온 내용만 보면 3번도 될 수 있는데 또 하나 예를 더 들었네. 다이너스. 다인이 뭐야? 식사를 하잖아. 다인이. 다이너스. 식사를 하는 사람들 명사 바로 뒤에 ing가 면접분사지 앉아있는 next to 전치사하고 바로 옆에 heavy eaters. heavy가 무겁다라는 뜻만 있어? 양이 많은 이런 뜻도 있단 말이야. heavy eater는 폭식가야. 폭식가. 폭식가 바로 옆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은 옆에 식당에서 어떤 새끼들이 돼지처럼 처먹는 거야. 엄청 많이 먹는 거야. 그걸 보고 어떻게? 같이 먹게 되는 거야. 폭식가 옆에 앉아있는 식당 손님들은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돼. 따라한단 말이야. 따라하는 거야. 모방을 하는 거지. 뭐 친구가 많이 먹으면 같이 많이 먹는 거야. 친구가 요새 다이어트하면 같이 다이어트라고. 자, 3번이 답이 되려면 얘들아 이 디스가 가리키는 게 주어진 문장이 있어야 돼.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자, 이것은 바로 이런 전파와 반대로 수신. 보내는 거야. 받는 거죠. 어떤 아이디어를 보내고 받는 것. 어떤 아이디어를 보내고 받는 것. 또는 어떤 행동을 보내고 받는 것이 requires. 요구하기 때문에. 보다 더 강한 그런 연결관계. 더 강한 그런 뭐 유대관계. 이런 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뭐보다 단지 릴레이 전달하는 거지 개주처럼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because 뒤에 원인이 오고 앞에는 결과야. 디스가 가리키는 게 주어진 문장이잖아. 주어진 문장. 그러니까 3번이지. 하지만 저 두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자 이 앞에는 뭐가 나왔어?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옆으로 전달된대.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단 말이야. 친구까지는 전달되는데 친구의 친구. 이게 몇 단계를 거치면 그게 전달이 안 된대. 지금 그 이유잖아. 왜 전달이 안 돼? 앞에서 전달됐다고 얘기하는데 왜 몇 단계 걸치면 친구의 친구까지 전달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이런 전달과 보내고 받는 것. 계속해볼게. 이것은 왜냐하면 트랜스미션. 트랜스미션의 명사야. 보내는 것. 반대로 받는 거죠. 리시브의 명사죠. 어떤 생각 또는 행동의 보냄과 받음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강한 그런 커넥션, 관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 이걸 만약에 어휘 문제로 내면 또 어렵겠지. 만약 이걸 어휘 문제로 내면 여기가 나올 거야. 다른 거는 그냥 들러린 거고 여기를 weaker. 입히시겠죠.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어떤 더 강력한 관계를 필요로 한단 말이야. 근데 친구의 친구 후는 관계가 뭐야? 멀어지잖아. 거기까지는 생각이나 행동이 전파되지 않는 거야. 내 친구까지는 전파돼. 근데 그 친구의 친구까지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 친구의 친구까지는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아. 왜? 그거는 뭐야? 나랑 강한 관계가 아니야. 유대감이 약해. 일단 여기 비교급이 왜 왔어요? 그게 된 때문에 원급이나 최상급 오면 안 되는 거지. 그게 된 때문에. 반대로 앞에 비교급이 있으니까 된을 쓴 거야. 애즈 안 돼. 된 뭐보다? 여기서 된 전차로 쓰였네. 전차로 쓰였네. 더 릴레이. 그저 전달하는 거. 릴레이가 개주하는 거야. 개주. 전달하는 거. 뭘 전달해? 편지나 또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현재 또는 어떤 그런 소통이야. 어떤 소통인데 대디아라는. 전달도 되겠고 커뮤니케이터가 전달하는 데 있으니까 어떤 편지 또는 대디아라는 그런 사실의 전달에 그냥 릴레이. 개주? 그 우리말로 뭐라 그래? 연달아 주는 거 있잖아. 하나의 그런 편지 또는 대디아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릴레이. 연속적인 전달보다는 훨씬 더 강한 그런 어떤 커넥션. 서로 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에 생각이나 행동이 전달되려면 강한 유대관계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친구까지는 되지만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전파가 안 돼. 요 동격 접속사야. 동격 접속사. 명사 뒤에 대시 왔는데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오잖아요. 대. 완 안 되겠지? 어떤 특정한 임플로이먼트, 고용 기회가 존재한다. 어떤 특정한 그런 취업 기회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전달 또는 편지.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아이디어나 그런 행동에 그런 주고받는 것은 훨씬 더 강한 유대관계가 필요하니까. 이 정도 있잖아. 어떤 편지를 전달해. 편지를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한테. 그리고 어떤 취업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런 어떤 그 소통을 갖다가 전달해. 이건 전달 잘 된단 말이야.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내가 편지 보낼 수 있어. 야, 이런 취업 기회가 존재한다는 걸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이것까지 잘 전달되는 거야. 하지만 내 생각, 나의 행동 이런 걸 갖다가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는 전달하지 못한단 말이야. 왜? 생각이나 행동이 전달되려면 강한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좀 어휘 조심하시고요. 자, 여기에 일단 빈 칸수로 나올 수 있고요. 얘들아, 여기까지 주제가 뭐야? 얘들아, 주제가 뭐니? 생각이나 행동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야? 강한 유대관계야. 강한 유대관계가 있을 때만 생각과 행동을 전달할 수가 있어. 전파할 수 있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그걸 내 친구도 그 생각을 똑같이 갖는 거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친구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따라하는 거야. 그게 바로 서로 강한 유대관계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란 말이야. Stronger connection. 이 커넥션을 말을 바꾸면 relation, relationship 또는 뭐 tie. tie가 뭐야? 유대잖아, 유대. 더 강한 그런 tie, 끈이 있어야 돼. 연결, relation, relationship. 이게 필요하단 말이야. 무조건 앞에서 전제해서 생각과 행동을 전달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인맥을 통해서. 그치?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 한계가 바로 뭐냐면 강한 유대관계야. 강한 유대관계를 해야지 생각이나 행동을 전달할 수 있어. merely, 단지. 자, 여기 부사가 와야 돼. 형용사는 왜 안 돼? 뒤에 동명사잖아. 부정사, 동명사, 준사. 준동사는 부사가 수식하는 거지. 형용사는 형용사로 준동사 수식할 수가 없어. 단지 안다는 것. 사람들을 단지 안다는 것. 내가 친구의 친구의 친구 알 수도 있잖아. 그치? 나랑 거리가 멀지만 알 수 있잖아. 이름도 알 수 있고 얼굴도 알 수 있잖아. 단지 사람들을 안다는 것이 동명사 구가 주어니까 3인칭 단수야. 단지 그냥 사람들을 안다는 것은 똑같지 않아. 뭐와? 자, 비교할 때 얘들아. 동명사가 주어면 비교되는 대상도 동명사라고 그랬죠? 동명사는 동명사랑 비교가 되는 거고 부정사는 부정사랑 비교가 되는 거야. 동명사니까 비교된 대상도 동명사인 거죠. 그치? being able to influence. 영향을 줄 수 있는 것과 똑같지 않아. 단지 사람들을 안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랑 같지 않단 말이야. 그들이 바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을 단지 알고 있다는 것이 그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과 똑같지 않아. 그래. 뭐하도록? 뭐하도록? 인플루언스가 오형식을 쓰였네. 특이하게. 이게 목적어고요. 이게 목적 보호야. 통정사끼리 병력이야. 단지 어떤 사람들을 안다는 것이 그 어떤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또는 더 많이 먹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건 아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 내 친구는 따라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 하지만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영향을 받지 않아.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걔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단 말이야. 내가 많이 먹어. 내 친구도 많이 먹어. 근데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많이 먹는 나를 보고서 많이 안 먹어. 저 새끼 왜 저렇게 많이 처먹는 거야? 이런단 말이야. 저 새끼 되게 열심히 하네? 야, 그러고 많은 거야. 내 친구는 나를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를 따라서 많이 먹는데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나를 보고도 열심히 하는 나를 보고도 열심히 안 해. 많이 먹는 나를 보고도 많이 먹지 않아. 왜?
걔는 왜 나랑 강한 유대관계가 없어? 응? 나랑 유대관계가 없어. 내 친구는 근데 왜 나를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를 따라서 많이 먹어? 왜? 나랑 강한 유대관계가 있어. 나랑 친해. 나랑 친해. 여기까지 얘가 다 되죠? 그치?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애들이 이게 대체 뭐예요? 그런단 말이야. 여기까지 얘가 다 됐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갑자기 또 뭐예요? 이런다고. 여기다 빈칸 넣으면 flattery 빈칸. 이건 갑자기 뿔쑥 왜 나왔냐? 이게 갑툭튀 imitation 모방은 이 얘기는 왜 나왔어 얘들아? 모방. 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럼 내 친구도 공부를 열심히 해. 반대로 내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럼 나도 공부 열심히 하게 되는 거야. 내 친구가 아주 많이 먹어. 나도 많이 먹어. 모방. 따라하는 거잖아. 이걸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이디어나 그런 행동에 보내고 받음. 그걸 갖다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거란 말이야. 자,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줬어. 내가 공부 열심히 하라는 아이디어를 줬어. 내가 공부 열심히 해. 친구가 그걸 보고서 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주고 걔가 받은 거죠. 받고 막으면 걔가 나를 모방한 거야. 그치? 친구가 많이 먹는 걸 보고서 내가 같이 많이 먹어. 친구가 많이 먹으라는 그런 그걸 나한테 보냈어. 생각을 보냈어. 내가 그걸 받은 거야. 그치? 야, 나 많이 먹으니까 너도 많이 먹어. 쟤랑 친해지려면 쟤가 많이 먹으니까 나도 많이 먹어야 돼. 걔가 나한테 많이 보내라는 메시지를 줬고 나는 그걸 받은 거야. 그치? 결과적으로 내가 걔를 따라서 많이 먹은 거잖아. 모방은 실제로 가장 진지한, sincere 추상급이야. 가장 진지한, 가장 성실한, 성실한 좀 웃기다. 모방은 실제로 가장 진지한 형태야. 뭐에? Of flattery. 자, 이게 flatter라는 동사가 있는데 되게 중요한 동사야, flatter. 자, 이게 좋게 말하면 과찬하다, 과찬, 지나치게 칭찬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아부하다. 이거 우리 일상적인 회화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 말이야. 누가 나한테 막 칭찬을 했어. 그랬을 때 얘들아, 네이티브들은 칭찬을 받았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이 말이 나와. I'm flattered. I'm flattered. 아니면 You are flattering me. 당신 저에게 지금 과찬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지금 과찬을 받고 있는 거죠? 일상에 쓰는 말 flatter는 과찬하다. 아부하다. 응? 와이프 명사가 돼요. flattering. 과찬, 아부. 여러분 그 번역한 거 보면 아첨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부라고 돼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갑자기 아부가 왜 나오지? 자, 친구를 모방해. 친구의 생각이나 친구의 행동을 따라서 모방을 해. 그거는 실제로 가장 진지한 형태의 그런 그 친구에 대한 아부야. 내가 친구를 따라하는 게 그 친구 좋아서 야 나는 너가 너무 좋아서 너랑 똑같이 하는 거야. 네 생각 그대로. 너가 너무 좋으니까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네가 많이 먹으면 나도 많이 먹는 거야. 그렇니? 어? 친구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내가 받아들여. 그걸 갖다가 모방이라고 한 거야. 친구 따라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 따라서 많이 먹어. 이거는 바로 친구한테 잘 보이기 위한 거야. 무의식적으로 잘 보이려고. 쟤랑 친하려고. 쟤랑 친하려면 쟤랑 똑같이 돼야 되잖아. 그치? 친구에 대한 잘 보임. 그걸 아부라고 했으니까 그냥 잘 보이고 싶은 것, 뭐 이 정도란 말이야. 그렇니? 친구의 생각이나 행동을 그대로 모방에 받아들여. 이거는 바로 그 친구한테 잘 보이려는, 그걸 갖다 아부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야. 잘 보이려는 가장 순수한 마음의 형태다. 이분 심지어 뭐 할 때? 그것이 unconscious, 무의식적일 때. 무의식적이야, 무의식적. 내가 쟤한테 막 잘 보려고, 아부하려고 한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쟤가 좋으니까, 친구가 좋으니까. 어? 무의식적으로 아부하게 되는 거야. 제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내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사이가 벌어질 거 아니야. 친구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막 방해하고 PC방 가자 그러면 그 친구가 싫어할 거 아니야. 그 친구가 좋아하게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걸 같이 해주는 거야.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걸 같이 먹어주는 거야. 어? 그 친구가 좋아하는 행동을 같이 하는 거야.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잖아. 그치?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바로 친해지고 싶어서, 그 친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flattery, flattery. 여기 빈칸 나오면 flattery. 알았죠? 어? 잘 보이고 싶은 거야. 결론으로 있죠? 아주 멋지게 표현했어. 모방은
다른 사람의, 특히 친구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모방은 그 친구한테 가장 잘 보고 싶은 형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의 친구한테까지는 내가 잘 보일 필요가 없어. 내가 친구의 친구의 친구한테 잘 보여서 뭐하냐?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 친구의 행동이나 아이디어는 내가 모방할 필요가 없는 거야. 출제율 90% 이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빈칸 수로 나올 게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긴 좀 짚고 이게 좀 어려웠죠? 그치? 주제는 뭐야? 주제? 얘들아. 주제가 뭐야? 주제. 왜 이런 모방이 일어나는가? 뭐 모방이 일어나는 이유, 친구를 따라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치? 뭐 모방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 Stronger connection. 이게 요구 조건이란 말이야. 이런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보내어지고 받으려면 이게 필요해. 강한 유대관계가 필요하단 말이야. 강한 유대관계 때문에 모방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게 주제죠. 그치? 주제를 쓴다면 선생님이 더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영상 보면 다 이렇게 멋지게 쫙 나와. 봤어야지 알지? 선생님이 쫙 이렇게 멋있게 써가지고 본 사람만 알 거야. 일부러 안 쓴다. 여기다가 보라고. 주제, 빈칸, 배열, 문법, 어휘. 그냥 처음으로 안 쓴다. 주제. 영상에만 있을 거야. 주제 쫙. 출제 확률 거의 90% 이상.